안녕하세요. 모빌란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 자전거 제작 과정과 시험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퀴 사이즈를 포함해서 전기 자전거의 용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컨셉 디자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기 자전거는 알루미늄 합금 또는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해서 제작되어지며 중앙 구동 방식의 고급 스포츠 전기 자전거는 카본으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자전거 프레임을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프레임에 부착된 시트포스트, 핸들바, 페달 등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프레임 스트레스 검사가 가능합니다. 페달링으로 인한 프레임 스트레스 테스트, 프레임 드롭 테스트, 프론트 포크 충격 시험, 상하노면 충격으로 인한 탑튜브 그리고 폴딩 힌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이 위치는 용접으로 인한 열에 의해서 주변 부위가 약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프레임과 포크를 연결하는 헤드 튜브 역시 프레임이 부러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은 피로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이 결정되었다면 자전거 설계 출력에 적합한 모터를 선택합니다. 모터의 부하가 클수록 모터 내부에는 아주 빠르게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코일은 150에서 180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20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코일이 열화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범위 정도의 부하에서 모터가 타지 않도록 출력 제한을 해야 합니다. 250W의 모터는 일반적으로 36V 전압에서 최대 42Nm의 토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340rpm 정도의 최대 회전속도를 냅니다. 트로틀, 모니터, 동력차단 브레이크, 페달 어시스트 센서, 라이트 같은 전기자전거 운전에 필요한 부품들을 준비합니다. 이것들을 모터와 비슷한 출력의 BLDC 컨트롤러와 함께 연결해서 모터 구동 테스트를 합니다. 배터리는 충전이 가능한 리튬 계열 배터리가 주로 사용됩니다. 중고 배터리 재사용은 금지하며 삼성, LG, 파나소닉 같은 브랜드 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저온 작동 테스트를 통해서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하고 배터리 활성화 상태 기타 오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배터리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배터리를 연결하는 금속의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터리 팩은 내부에서 방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를 보호하는 BM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충전과 방전 용량을 통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부터 주행 테스트 과정이 진행됩니다. 45mm 정도의 금속 블록을 추가해서 도로 주행 도중 장애물 충격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기 자전거 제한 속도 25km 상태에서 사람 몸무게 정도의 무게추를 올리고 시험을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통과를 해서 기업은 국가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